국제 농업 관련 사업 전시회 및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태양광 해충포 액기를 생산하는 에코 솔라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최근에 출시를 해서 지금 각 농촌에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판매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이미 영국이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고 지금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전체의 농업에도 이 기계를 사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중앙재미 주식회사 부사장 신창훈입니다. 저희 제품은 건조기인데요. 한국에서는 농수산물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열대 과일 말리는데 보급하고자 필리핀에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로 지금 6년째 연속 참가하고 있는데요. 망고라든지 그리고 작은 생선 같은 거 그리고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말리는데 주로 기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필리핀 오게 된 목적은 필리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건조기를 소개하고자 그렇게 제가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위켄 로타리는 한국에서 로터베이터를 생산하는 국내 유수의 업체로서 지금 필리핀에서 대규모로 세계적인 농업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로터베이터를 생산하고 또 멀쳐와 해로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그리고 홍보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현재 저희가 퀘존시티에 저희가 브랜치를 지점을 지금 저희가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 동남아시아 전역을 지금 이 필리핀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